2023년 신주빗기 행렬이 잠시 후에 진행되겠습니다. 신주는 삼척정월 대보름제 시작을 알리는 제주를 빚어서 정월 대보름 제례 때 사용하는 제주가 되겠습니다. 정월 대보름 신주는 이 빚는 과정에 발효시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술은 이미 그 삼수경 물로 미술을 시술을 지금 만들어 나왔습니다. 그 미술을 가지고 오늘 더 술이라는 술을 빚게 되겠습니다. 바로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들께서 지금 바로 밑술을 좀 부어주시고, 밑술이라는 개념은요, 우리 효모 생성의 개념입니다. 우리 인간이 많이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균으로 많이 우리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밑술로 더 술을 강한 술을 빚기 위해서 밑술을 보도밥에다가 부어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우리 신주 날이 워낙 추워요. 우리 신주 의원들이나 우리 재관님들께서 좀 춥지만은 손이 시렵지만은 우리 밑술과 덧술을 배합하기를 같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삼척 신주는 특색이 있습니다. 삼척의 불술이라고 있어요. 불술. 삼척의 불술은 왕겨로 불을 질려 삭혀가지고 만드는 방법입니다. 황금색을 띠고 있어요. 황금색. 이 술은 황금색을 띠면서 이 타장, 이 독의 이쪽 지역에서 생성되는 귀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리와 황금색을 띠게 하는 이유는 황금은 불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귀리는 옛날 이 지역이 화전민 지역이라 감자나 옥수수, 귀리로 술을 빚었어요. 귀리는 찹쌀바에 속하면서 영양분이 아주 많은 곡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귀리와 여러분들께서 삼수령물과 이 지역에서
생산된 우리 그 쌀과 누룩은 그 삼수령에서 발효시킨 그 우리 밀누룩으로 이 빚어가지고 우리가 황금색이 나는 이 술을 요번 우리 정월 대보름 천신제, 지신제, 산신제, 해신제에 제주를 올리게 되고 이 술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삼척시가 불을 이룰 수 있도록 기원하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이 행사가 끝나면은 이 지금 그 삼수령에를 왔다 간 분들은 거의 지금 행복을 누리고 행운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행운의 복을 꼭 받아서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치대기가 다 되시면은 항아리에다가 입항을 하게 되겠습니다. 뒤로 좀 빠져주세요. 자, 우리 그 항아리 입항은 우리 그 재관님들은 조금 도와주시고 우리 그 우리 신지 의원님들께서 항아리 입항을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죠. 같이 양쪽 줄 좀 틀어주세요. 예, 예. 부부만 안다면. 자, 이 술이 이제 그 정월 대보름 때에 다 빚어져 가지고 우리 삼척 신주는 정월 대보름 행사장에 오시면은 기발개술로 맛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도 우리 그 삼척 요번에 이 신주 빚기를 보기 위해서 지금 한 100여 명 이상 지금 이 자리에 같이 함께 동참하고 계시고요. 지금 우리 또 삼척 정월 대보름 신주가 굉장히 지금 서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재관님들은 저 지금 손에 지금 그 아마 술이 묻으실 건데 좀 닦으시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멀리서 전라도 해남 땅 끝마을에서도 지금 여기 오셨고 그 다음에 대전이라든가 전주 이런 데서 오신 분들 지금 많습니다. 오늘 그 저 삼척 정월 대보름제 신주 빚기 및 그 대한민국 최후 식품 대전에 지금까지 그 시청해 준 우리 그 저 고맙고요. 앞으로 가정에 마음복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